RS2 레이브나이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이폰을 통해서 연결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안드로이드는 되냐 안 되냐 많이 궁금을 하셔가지고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4K2로 촬영하고 계십니다. 4K 24프레임. 먼저 짐벌 세팅을 했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어플을 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론인 키고 레이브나이 연결 와이파이 검색 중 떴네. 여기 레이브나이 연결 비밀번호를 입력하네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레이브나이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SSID 패스워드 되어 있거든요. 비밀번호 입력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팝업이 뭐라고 뜨냐면 블루투스 활성화는 레이브나이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이동해서 블루투스 비활성화 후 레이브나이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루투스를 쓰지 말래요. 시키는 대로 블루투스를 중지합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연결했어요. 화면 뜨죠? 정상적으로 돼요. 지금 카메라 컨트롤 지금 노출이 오바인데 셔터 스피드를 줄여보겠습니다. 125분의 1주로 그리고 감도는 한 800 정도로 낮출게요. 네, 800 정도 낮췄고 조리개 엔진 4.0이 최고네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이쪽에서 하단에 이거 누르면 자 포스 모바일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 모바일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 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카메라 움직이면 잘 되죠? 아주 잘 됩니다. 지금 롤 축이 잠겨 있어서 롤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롤도 같이 움직입니다. 롤도 보시죠? 혹시나 아이폰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추얼 조이스틱 뒤 또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면 이거는 네, 여기 이렇게 움직이겠죠. 손으로 좌로 오면 좌로 움직이죠. 위로 오면 위로 움직이고 아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앙으로 복귀합니다. 지금 아이폰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밑에 팔레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집으로 하이라이트 정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실제로 적용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미리 보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 C 로그를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끄고 색상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고 바뀌었지만 그쵸? 어플 상에서만 그러고 카메라에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잡고 있습니다. 잡고 저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해볼까요? 24